79번째. 사도행전 강의한 지도 지금 거의 1년 6개월, 그죠? 더 지나갔죠? 거의 2년이 다 돼 갑니다.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공부했어요? 지난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시간에 최근에 공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한번 성경 사도행전 앞뒤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예? 내 같으면 궁금해서 읽어볼 텐데, 지난번에 뭘 공부했는지, 내일은 무슨 말씀이 나올지, 예?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고 오면 어때요? 말씀이 더 어때요? 갈망이 오죠. 갈망이 와. 그 옛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꼭 뭘 해갑니까? 예습을 해가죠. 예습을 해가면은 특징이 뭐예요? 수업 시간이 막 기다려져요. 기다려져. 예습을 해간 학생은 복습보다 예습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 막 선생님 가르칠 때 막 아는 게 나오고 막 기쁘고 공부한 게 나오니까 자기가 혼자 공부하다 몰랐던 거 막 탁 선생님 설명해 줄 때 깨달음 막 기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설교의 은혜 받으려면은 첫 번째는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말은 열심히 연구해 와서 잘 설교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듣는 사람들이,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이 두 개가 딱 합쳐져야 이 은혜의 강물이 막 넘칩니다. 오늘도 그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안 오신 분은 하여튼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오세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총독을 인사차 방문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 생각나죠? 로마 총독이 바뀌었잖아요.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었고 그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죠.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으로 온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다시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재판에서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다 결정이 났죠.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로마로 갈 참인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떠나기 곧 직전에 누가 찾아왔어요? 그 지금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 하나님 주신 땅이죠. 가나안 땅 중에 일부인데 이때야 뭐 나라 다 뺏겨서 땅 있습니까? 그 유대 땅, 예루살렘 땅 북쪽에 있는 곳에 왕으로 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헤롯 아그리빠 1세 아들이라고 했고 족보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뭐 잊어버리셨으면은 하여튼 또 이렇게 구글 같은 데 쳐보면 또 잘 설명한 데가 있어요. 아니면은 구글까지 칠 필요도 없고 지난주 설교하면 다시 들어보면 되겠죠. 노트를 펴놓고 적으면서 복습을 하고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버니게는 누구라 그랬어요? 헤롯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고 그 아버지는 헤롯 아그리빠 1세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사도행전 11장 12장에 나오는 누구라 그랬어요? 야고보를 목잘라 죽였던 그 왕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잡아다가 가뒀던 왕이고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내장에 벌레가 들어가서 썩어먹고 죽었어요. 여러분,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교만하다가 그냥 내장에 벌레가 들어가서 썩어먹어서 심판을 당해버렸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땅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 그 로마 황제가 줄라 그랬는데 그때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17살밖에 안 먹어서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로마 총독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얘가 이제 20살이 넘은 다음에 그 북쪽의 조그마한 땅을 이제 땅덩어리로 주고 왕으로 삼아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기 때문에 이제 관례상 근처에 있는 그 왕들이라 하지만 다 누가 세운 거예요? 로마가 세워놓은 왕들이죠. 로마의 신하들이나 마찬가지죠. 그 왕인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와 그의 여동생 이혼해가지고 와 있던 여동생의 버니게가 이제 그 이 총독인 베스도를 찾아왔죠. 뭐하러 찾아왔겠어요? 총독이 새로 부임했으니까 관례상 인사하러 온 거죠. 인사하러 온 겁니다. 그 버니게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그 로마의 황제가 되는 타이투스 황제의 연인이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유대 전쟁 할 때
뭐 이렇게 사귀게 돼가지고 연인이 돼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결혼해서 로마의 황비가 될 뻔했던, 나중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여인에게 그런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역사적으로 이게 아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자, 두 사람이 이제 인사차 방문했는데 이 베스도가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재판을 총 지휘했고 재판을 했던 자신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줬고 무슨 문제가 있고 무엇으로 황제에게 지금 이렇게 재판 이게 항소했다고 하는 것을 다 보고서로 적어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고서로 적으려고 그러는데 아직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미진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자기를 때마침 찾아온 거죠, 그때. 근데 이 두 사람은 유대교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유대인의 피가 흐르잖아요. 어머니 쪽으로, 저 할머니 쪽으로 해서 유대인의 피가 흐른다 그랬죠. 이 할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했다 그랬어요. 유대의 공주인 미리암하고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피가 흐를 뿐만 아니라 이 버니게는 나중에 이 그 나시린의 서약까지 하고 막 이래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봐야죠. 네. 자,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의 율법과 그다음 유대교의 문제들, 풍속 이런 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 잘 됐다. 이 베스도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내가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제 지난 총독에 인계 받았는데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한번 좀 만나보시오.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파 2세와 이 버니게가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얘기를 자기도 들어본 적이 있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댕기고 그 부활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댕기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스도가 기회를 줬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만났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딱 왕이 앉아있고 저 북부지방에 옆에 그 여동생 버니게가 앉아있고 총독이 있고 그 세 사람만 있었겠어요? 그 총독 밑에 그 로마 관료들이 많았겠죠, 거기에. 예? 거기 많았는데 자, 거기에 이제 바울이 불려왔습니다. 불려오니까 오늘 26절 1절에 보니까 아그리파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죠. 이 사람이 바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니 말해봐라. 말해봐라. 너에 대해서는 변호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봐라. 그런 말이죠. 물론 헤롯 아그리파 2세는 공식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은 다 이미 끝났어요. 재판관은 로마 총독이죠. 어떻게 보면 사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적인. 이 사람은 궁금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고 로마 총독은 자기가 모르는 정보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고 이래서 이제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허락할 테니까 네 한번 마음대로 말해봐라.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예? 이제 바울은 좀 있으면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이럴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지 않았던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찾아와가지고 그 앞에도 자기가 서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대충 자기 변호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식 재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26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뻤던 것 같아요. 예? 그 왕 앞에. 왜 기뻤을까요? 애들 말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왜 이게 웬 떡일까요? 그렇죠.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 왕과 그 왕의 그 여동생, 예? 그 권력자 나중에 로마 황제, 뭐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황후가 될 뻔까지 했던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저 꼭대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청와대에 있는 저 양반들을 어떻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이게 만나게 됐잖아요.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이 사람들에게 뭐 할? 복음을 전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늘 이 하는 26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은 막 열정적입니다. 열정적이에요. 왜? 야, 이 사람들에게 뭐 해요? 복음 전하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야, 저도 이 늘 설교할 때, 오늘도 강단에 설 때, 그 헤롯 아그리파 버니게 로마 관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그 불타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매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성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자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바울이 헤롯에게 감사를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에게. 특히 바울도 알고 있었죠. 이렇게 우리의 풍속과 문제와 율법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왕 앞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저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기 전에 먼저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네?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가 옳고 옳으냐 그르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태도가 불량하면 아무리 그 사람 말이 옳아도 듣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왜?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그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더 중요해요. 이게 특히 이제 외교 같은 데서는 제일 중요하죠. 이게 이 의전에서 기분 나쁘면 다 끝이에요. 하나 많아요. 나머지 외교는 전쟁도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분이 나쁘면. 근데 바울이 뭐 아부하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기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율법과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설명하기가 아주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참 기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처음으로 뭘 말하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는지는 좀 이따 이제 결론을 내릴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4절 5절 뭐라고 소개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이제 바울이 자기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부터 살았다. 네, 젊었을 때부터. 이때가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은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터키, 다소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터키가 여러 왕국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도가 한번 이제 나올 텐데 지도를 한번 보면 길리기아 왕국의 수도인 여기 다소 예?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예, 여기가 이제 이쪽이 길리기아 이렇게 왕국인데 거기에 수도이니까 예,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부산 정도 되는 부산의 수도는 아니지만 항구 도시죠. 여기서 바울이 태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 항상 뭘 봤어요? 이 지중해 큰 무역선들이 무역하러 들어왔다가 다 어디로 들냐면 다소항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엄청나게 많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무역선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란 거죠. 그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하면서 베드로 선생님이 또 천국에 설교 들을지 모르는데 베드로한테 미안한 얘기지만은 베드로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조그만 어선 이런 것만 보고 자랐지만 다 이 바울은 세계 무역선을 보고 자랐죠. 뭘 보고 자랐느냐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슴이 벌써 갈릴리 바다만 보고 자란 사람보다는 어때요? 예? 마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 열려 있고 그다음에 다수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어 그 당시에 이 그레코 로만 세계의 공용어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나 마찬가지죠.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 또 자기 모국어인 아람어 히브리어에도 능통한 사람. 이게 뭐라 그래요? 바이링구얼이라 그러죠. 이 두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언어를 잘해야 돼요. 언어를 못하면 뭘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여기서 태어났는데 자기는 다수에서 태어났다고 언제 지난번에 공부했죠. 자기 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자랐다래요? 자기는 젊어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랐다는 거예요.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에? 여기 와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살면서 공부도 여기서 했다 그러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지난번에는 고백했잖아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교 최고의 학부, 학부의 랍비, 최고의 랍비 학부. 우리나라 말하면 저 서울대학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을 다 공부했습니다. 다 내가 공부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해요? 그것도 어떤 뭘 공부했어요?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가리키고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세 개, 유대인의 그 유대교가 3개파로 나뉘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가르치고 지키는 학파가 바리새파. 성경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바리새인. 율법을 굉장히 엄하게 지켰던
그런 내가 바리새파에서 내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여기 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똑같은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유대교를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갈라디아에서 교회 교인들에게 보낼 때는 뭐라 그래요? 내 동족 중 여러 나보다 연갑자들보다도 유대교를 내가 지나치게 믿었다. 굉장히 뭐라 할까요? 열심히 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 이 전통이라는 건 이제 율법과 율법을 해석한 할라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 대하여 내가 더욱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물론 사두개인들은 뺀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은 그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공부를 했고 저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내가 율법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이 율법의 의의로 따지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일 수가 있겠는데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율법으로 말하는 의의로 따지면 그 율법을 누가 더 잘 지켰느냐 하는 의의로 따진다면 나는 흠이 없다 그랬어요. 흠이. 그만큼 내가 이 내 조상의 종교 유대교와 율법 구약 성경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고 내 조상의 뭐 나의 연갑자들 뭐 내 위의 분들 다 합쳐도 나보다 더 열심을 내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10절 11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두고 핍박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을 냈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였다.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아마 누가 생각나요? 스테반을 죽일 때 찬성 투표를 한 것을 자기가 찬성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이놈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찬성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를 순교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면 직접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찬성 투표를 자기가 거기다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죽이기까지 하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외국에 있는 다멕색이라는 성까지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다 끌어올려고 내 잡으러 가기까지 내 그렇게 저 교회를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젊어서 했다는 것은 여기 나를 고소했던 그 사람들만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4절에 보면은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도 이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예, 일찍부터 나를 다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르타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다 할 것이다. 그걸 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은 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다는 거죠. 내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사렛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삶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바울이 지금 왜 이 왕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첫째는 내가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보다 최고 학부에서 공부했고 율법의 최고 전문가이고 열심을 내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과 구약이 다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치고 예언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게 무슨 이단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지금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저 총독, 베스도, 그 많은 로마 관료들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 내가 왜 갑자기 그 예수를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는 그 자기 회심의 이야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예? 그럼 얘기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면은 훨씬 더 이렇게 말씀이 확 다가오죠. 내가 이렇게 예? 율법에 열심히 했고 율법 전문가였고 최고 학교에서 공부했고 교회를 핍박까지 했고 난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핍박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건 다음 주에 하려고 해요. 그럼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거, 자기 이제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늘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한 사실 때문에 뭐에 시달렸다 그랬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책감.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런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지 모르는 사람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 이건 불행한 자예요. 이 사람은 치료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작은 죄라도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죄책감을 가질 때 뭐 하게 돼?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게 돼.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든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죄책감을 안 갖는 사람, 그것도 문제고, 하나님이 이미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도 나 같은 놈은 하나님 용서 안 해줄 거야 그러면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병든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을 가져야 하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회개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은 늘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도 못 그럽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죄인 중에. 네? 나는 칠삭동이 같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소리도 못했어요. 바울은.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든 것도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 참 너무나 훌륭하죠. 예.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지었던 그 부끄러운 죄악들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러면 겸손해져요. 사람이 자기 겸손해져. 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 더 헌신하게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신 하나님 더 열심히 해야지 바울처럼. 그런 여러분 오늘 그 신앙이 더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전도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하기 시작해.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그리파한테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는가? 저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가?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는 거.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전했는데 그 부활을 했다고,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내가 증거한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 아까 전문가라 했잖아요. 율법 최고의 학자인데 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라 그래요? 첫째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의 조상들, 자기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부활은.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자기를 고소한 저 유대인들도 다 사두개인들 빼고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다 그랬죠? 사두개인들 빼고 저 유대인들은
다 지금 이 부활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빼고 다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는데 어떤 부활을 믿었냐면은 이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날 때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돼요?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때 그때의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우리 지금 그 부활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었어요. 그때 의인들이 부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들은 누구예요? 지네들이야 지네들. 유대인들 지네들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진심으로 회심한 극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의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부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부활 믿었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잖아. 내가 바리새인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었어요 바울도. 아 그런데 에? 그런데 왜 지금 이 문제가 생긴 겁니까? 바울이 왜 부활을 믿는데 부활했다고 전도하고 다니는 교회를 왜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종말론적인 부활을 믿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저 기독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뭘 하느냐면은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부활이 일어났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이미 종말이 임하기 전에 미리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가 이미 하나의 인간인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부활을. 죽은 자가 부활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너희들이 기다리던,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는데 바울도 그걸 안 믿고 이 무슨 나사렛 이단 놈의 새끼들 안 되겠다 그러고 핍박을 했지만 어떻게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깨닫게 됐잖아요. 아, 종말론적인 부활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종말의 부활은 믿었지만은 유대인들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죽은 자는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 속에서는. 그 거짓말. 죽은 자 어떻게 살아나? 그 이미 그게 뻥이고 그게 이단이고 그게 거짓말이야. 에?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메시아일 수 없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에?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성경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이게 핵심적이에요. 사실 이걸 이제 설교하려고 제가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역사 속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걸 믿지 않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러므로 예수는 그냥 한나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이지 메시아일 수 없다, 구원자일 수 없다. 그가 만약에 메시아라면은 지금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믿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아십니까? 왜 믿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왜 못 살립니까? 누구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총독 베스도 같은 사람은 부활을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미친놈 자식 저거. 나중에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이제 다음 주 공부하겠지만 바울 보고 야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너 학문이 대단한 사람인 거 맞는데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죠.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이 과학적 세계관에 익숙한 세상 사람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면 뭐라래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다 화장해버렸는데 다 땅에 묻어가지고 다 지금 뭐 예?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베스도 같은 로마 총독 같은 사람. 근데 지금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는 헤롯 아그리빠나 버니게 같은 사람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때는 모르지만 그 부활에 대한 사상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부활에 대한 설교는 들었지만 아 정말 부활이 있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하는 사람이 대표하는 사람.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믿는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부활을 내가 정말 확실히 믿게 되면 뭐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고 더 이상 이 생명과 이 땅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나게 돼. 내 인생을 이 썩어 없어질 이 세상으로 해서 다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겠죠.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내 이성으로 그냥 알고 있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부활을 믿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처럼 완전히 바뀌어요. 부활을.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뭐 숫자로 따지면 어떤 사람 100% 완전히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를 해요? 에? 죽으면 끝나는데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순교해요? 이 사람들은 100%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가 되는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은 한 80% 평상시에는 부활을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한 3일 아프면 어이쿠 근데 죽을 병 걸린 게 아니야? 그럼 갑자기 죽음이 무서워지고 간이 콩가 콩가 아, 아직 부활을 완전히 한 80%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인 이상 솔직히 말하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죽은 이후에는 살아보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돼. 예? 기도하시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기도 계속 해요. 아침에. 그래야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날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멋있게 떠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지만은 막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다 죽는 게 아니라 정말 자녀들 다 모아놓고 이제 예? 엄마 아빠 이제 천국에 간다. 예? 너희들 이제 남은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섬기고 전도 열심히 하고 어?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엄마 아빠가 딱 천국에 가면 남은 자녀들 손주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신앙 확신 되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여기 지금 베스도 같은 사람, 전혀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 예? 또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예,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뭘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지금 바울 어떻게 하는 거야? 열정적으로 지금 자기 얘기도 하면서 성경 얘기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모든 사람 다 죽어요.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어요. 인생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이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 부활의 소식만큼 소망의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소망의 소식이죠. 죽지 않는다는 게. 이 기쁜 소식이죠. 최고로 기쁜 소식. 이거 왜 뭐가 부끄러워서 입을 닫고 전도를 안 하는지. 예?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 바울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 소망의 소식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죽은 자가 죽었던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뭐라는 걸 믿지 않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걸 어찌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왜 하나님이죠, 하나님. 응?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메섹에 가다가 만남으로 알게 되었어요. 만남으로 알게 됐지만은 그 이후에 신학적인 묵상을 깊이 하면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창세기 창조 기사를 연결시켰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성경을 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뭐 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뭐예요? 천지는 뭡니까? 하늘들과 땅들, 우주의 우주.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창조가 없으면 우리의 존재에는 없는 거죠. 우리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 광활한 우주와 이 지구 안에 이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성경은 제일 먼저 뭘 얘기하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요. 창조하셨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먼저 얘기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누구인 걸 알게 돼요.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 지나가다 어떤 사람하고 말하면은 거의 십중팔구 저한테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내 성경이 하나도 안 해도. 왜 그럴까요? 목소리가 벌써 이게 걸쭉하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목사 음성을 아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가물며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이렇게 인간에게 집중시켜서 이야기하면서 우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누굴 만드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제목 이렇게 써놨죠. 생명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낙태법, 합법 이런 것은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재판관, 헌법재판관 7명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결정을 한 것은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이 헌법 재판관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대법원 판사들. 예? 안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나라가 전부 다. 자, 뭐라고 이해합니까?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거기 누굴 창조하셨어요? 우리 이제 인간하고.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8절. 시작. 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먼저 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죠, 하나님이. 예, 빚으셨어. 하나님 예술가, 예술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빚으시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인간의 그런 생명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하나님 빚으시지만 정말 기가 막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쌍둥이도 똑같죠. 진짜 우리 하나님 예술가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예? 맨날 완전히 다른 설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덩어리지. 그 다음에 흙이죠. 그게 뭐예요? 흙으로 사람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죽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생명 걷어가면은 그 흙덩어리 굳은 것밖에 안 됩니다. 섬유질 굳은 것밖에 안 돼서요. 이 돌아가신 다음에 몇 시간 있다 딱 만지면은 마네킹하고 똑같아요, 사람. 방금은 이렇게 좀 체온이 끓이지만은 좀 지난 마네킹 같이 돼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지. 생기.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숨결을 하나님이 그 코에다 불어넣으셨더니 그 흙덩어리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이렇게 생명. 생명. 예? 이 생명이 됐어요. 이 때가 되면 하나님 뭘 가져가세요? 여기서 이제. 그 생명을 거둬가세요. 내가 뭐 몇 살까지 살겠다고 계획표 세워놨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명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때가 되면은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시기는 다 달라요. 몰라요, 우리는 언제 부르실지. 예? 저기 저 공동묘지 가보세요. 20살에 가는 뭐 70살에 가 80살에 가. 뭐 이 하나님 올 때는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하루하루를 주님 만날 각오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누가 줬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왜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못 믿느냐? 그건 단지 그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에 뭐 의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에? 나사렛 예수를 살리셨다는 왜 그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믿습니까? 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무덤물에 매장하고 매장하면 흙으로 돌아가고 또 화장하면 다 재, 한 줌의 재가 돼서 다 사라질 아주 허망하죠. 허망해. 화장하면 너무 허망하죠. 한 시간 반만 지나면 진짜 없어요. 그러게 만큼 에? 그만큼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요. 야, 인생이 허망하다. 에? 그렇잖아요. 그렇게 돌아갈 인생인데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잿더미를 모아가지고 그 흙으로 돌아 흙더미를 모아가지고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걸로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다시 하나님이 빚으셔가지고 창세기 여기 말씀처럼 거기에 뭘 줘요?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새 생명을. 그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왜 미리 오셔야 됐습니까?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할 때 유대인들이 말했듯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의인이라서 부활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모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활을 하겠지만 심판의 부활을 해요. 생명을 받지 못하고 다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에요. 그럼 부활하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미리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도 중요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죄짓지 말라 그랬어요. 왜? 육신으로 죄짓지 말라. 왜? 이 몸으로 이 육신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때문에 이 육신도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하나님 그림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에스겔 37장에 하나님 에스겔을 탁 데리고 저 한 골짜기로 탁 가니까 거기 뭐가 쌓여 있어요? 뼈다구들이 그냥 산처럼 쌓여 있는데 죽은 지가 너무 오래되고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이, 예?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이 쫙 쌓여 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 에스겔아, 저애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보니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에? 그럼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하여튼 잘, 그럼 애매하면 주께서 하신다 그래요. 주께서 하십니다. 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골짜기에 하나님의 에? 생기가 불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거 이 제가 써왔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지 그림 이게 그림이야. 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됐더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갑자기 뼈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촥촥촥촥 다 움직여. 누구 뼈가 어디 있는지 무슨 뼈인지 알지도 못하는 뼈들이 촥촥촥촥 움직이더니 어떻게 해요? 지 뼈를 다 찾아가네. 도덕도덕도덕 붙더니
뭐만 남았어? 해골만 남았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있어? 예, 살갗이 싹, 피부가 힘줄이 먼저 생겨야 되나? 예, 힘줄이 먼저 딱 생기더니, 그 다음에 살이 거기에 쫙 붙더니, 딱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아직 생명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예? 죽기 전에 그 죽은 다음에 바로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슉 불어왔더니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부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요 전 단계가 있겠죠. 다 흙으로 돌아간 그것들이 다 여러분 강에다 뿌리고 어디다 뿌렸는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뭐 뿌려도 됩니까? 부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는 뿌려도 괜찮고 뭐 어떻게든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 국립묘지에 이렇게 잘 모셔놨어요. 거기서 두 분이 부활하시라고. 부활할 때 거기 두 분이 싹 부활하시라고 손잡고 부활하시라고 거기다 모셔놨는데 어디다 뭐 해놔도 괜찮 상관이 없습니다. 그 뭐 다 강물로 바닷물로 흘러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 모으셔가지고 뼈가 될 거예요. 뼈들이 따다다다다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소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부활하셨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되고 또 보증이 돼요. 보증. 근거가 된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원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늘 기도하면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잖아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저도 죽죠. 다 죽고 뭐 화장하고 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몸은 죄에게 오염된 몸이기 때문에 이 죄로 오염된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했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새 몸을 얻어야 돼요. 새 몸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이 죽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이 죄가 다 해체되는 것이고 이제 죽지만은 새 몸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올라가고 우리의 육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예? 우리의 육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게 부활이 일어나는데 자 우리가 이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 새 몸을 얻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열매가 되셨더라. 그 말고 15장 50절을 읽으래. 50절. 시작.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거잖아요. 이거. 예? 이 혈과 육.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몸으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이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썩는 것은 이 썩는 썩잖아요 죽어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죽는 거예요. 죽으면 슬프지만 예? 은혜입니다. 이제 이 몸으로 못 들어가요. 이 몸으로는 거룩한 몸을 받아야 돼. 거룩한 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에 묻혀서 분해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새 몸을 만드세요. 새 몸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거를 믿는 종교예요. 그냥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 이 우주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분해시켰다가 다시 창조하셔서 거룩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는 이 부활을 믿는 정말 어마어마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걸 어떻게 믿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인간이? 못 믿어요. 저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내가 어느 날 믿고 목사가 됐더라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냐 내 의지냐 이게 지금 논쟁되고 있어요. 내 의지적인 것도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감해 보니까 아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이 오시면은 안 죽은 사람들, 오늘 우리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안 죽었는데? 이 몸으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변화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다 있어요. 성경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면은 우리는 변화돼. 똑같은 몸으로. 이 몸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몸으로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선교가 다 안 이루어져가지고 예수 안 믿는 곳이 너무 많아서 다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온다 그랬잖아요. 아, 내 때는 안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바울처럼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썩지 않을 것으로 새 몸으로 얻고 우리는 변화돼서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중요한 게 언제잖아요. 언제? 오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한번 성경 읽어보겠어요. 아, 그 성경 안 찾아왔네 내가. 예? 성경 안 찾아왔어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 안 해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2000년 전에는 아기의 모습으로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세상에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 이제 그렇게 오지 않으세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온 천국 천사를 대동하시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는 그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의인들은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다 구원해 주셔.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이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매일매일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날이 반드시 있으니 그날을 소망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므로 뭐요? 그러므로 뭡니까?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아, 그 말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뭐에 흔들리지 마요? 이 부활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요. 마귀가 자꾸 흔들어놔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의 일을 지금 힘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힘쓰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게 바울이 나중에 죽을 때 이렇게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후서 4장 6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성경이잖아요. 순교를 바로 눈앞에 두고 전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좀 있으면 자기가 순교당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그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네. 전제는 아시죠? 포도주 제사, 다 쏟아붓는 제사. 전적인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쏟아부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님께.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서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깝깝다. 죽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뭐만 있어요?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이제 간다. 근데 이 면류관은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이 길을 간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살다가 오너라. 천국에서 만나자. 바이바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새 생명을 능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두 번째, 이 부활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 바라보면서 주님 일하는데 더욱 힘쓰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